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은 지난 14일 402조 9,600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인 2,131조 원 대비 18.9%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18%대로 내려앉은 건 지난 2019년 6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. 이는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코스피보다 부진하기 때문으로 올해 들어 코스피가 8.7% 하락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13.9% 떨어졌습니다.